열일할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그, 그건 이제 딸이 70 이건 이해가 되는데 그냥 70은 70이야. 그 70 반은 또 뭐야? 아무튼. 자, 이번엔 이유 있는 여러분의 신청입니다. 자, 8239님이 영혼의 홀리된 사람이었죠. 그 이유는 무엇이냐? 기분전환을 위해서 들었어요. 기분전환 중요합니다, 그거. 뭐. 기분전환 오늘 몇 번 해봤어? 기분전환. 홍대에 태어난 거죠. 네, 맞아요, 맞아요. 이거 맞죠? 그러니까 기분 전환이 되지. 윤정이 되네요. 그러니까 신선한 맛이 있네.
일부러 두 번째 하신 걸까요? 이거는 공부를 해라라는 얘기를 아주 어머니 아버님이 마음이 좋으시네요. 일부러 짜신 것 같지 않나요? 네. 공부 안 하셔서 그런 거예요. 공부를 했으면 어? 노래보다 공부를 더 잘하겠죠. 넌 노래를 듣는 거 같아. 공부를 해서 그렇지. 이렇게 해놨어. 맞아요. 1948님 70, 80 생각나네요. 전혀 신랑 닮아서 소주 한 병, 소주 1병. 아, 이렇게 말 많이 하죠. 2병 주세요. 그래, 그건 듣고 네. 맛있네요. 근데 소주 1병 주세요랑 소주 2병 주세요. 달라요. 왜냐면, 한 병은 한 병 마시고 갈 사람들일 것 같고. 그쵸, 그쵸. 1병은 이제 시작이야. 아, 그래. 어,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약간 무서울 때가, 저희 소주 각 1병씩 주세요. 이게 제일 무서워. 그거 무서워, 그거. 아, 족발에 소주 1병, 신랑이랑 같이 마셔야 돼. 좋네요. 아, 각 1병. 각 1병. 어, 아재라서 이해되고 용서받는 분들이 종종 있잖아요. 네. 김현철 씨처럼 도마도 오토바이 혁띠 이런 거 말해도 아재니까 라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. 피자 먹을 때 느끼하다고 고추장을 찍어 먹어도 아재는 그럴 수 있어 라고 이해되는 경우도 있고 넘사벽 패션 해도 아재는 괜찮아 이 사람은 아재는 괜찮아 그렇죠. 이런 사람 할 때는 아재가 거슬리자 사연 지금부터 보내주시면 되고요. 오해 관련 수요일 게시판 활짝 열려있습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안녕히 계세요. 감사합니다. 고객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유로삼성 자동차가 출범 이후 300만번째 자동차를 가능한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6월 한 달간 유로삼성 자동차가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다가오 전시장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. 유로삼성 자동차 몰라서, 어려워서, 바빠서 그래서 주식 안 하는구나? 아니, 그래서 키우네. 아이러니하지? 어? 진짜 쉽네. 아, 이러니 키움 키움 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. 잠들어 떴다는 경우 가능성을 만듭니다. 난 우리를 먼저 생각하고 지금보단 내일이 기대되는 그런 사람 당신 곁에 알리코제약이 있습니다. 알면 알수록 건강해집니다. 알리코제약